자, 마지막 문제. 코끝, 등, 발, 꼬리 중 강아지가 만지면 좋아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강아지가 자. 만지면 좋아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자! 우유가 어딜 만졌을 때 좋아했더라. 자, 몇 번, 몇 번. 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2번? 2번, 자, 2번. 등. 자, 아니, 자, 자. 자, 막 얘기하세요, 머리도. 아닌가? 어? 등. 2번 등! 이다! 정답입니다! 정답! 짝짝짝짝짝짝. 정답입니다! 정답! 짝짝짝짝짝짝. 엄마, 코끝이랑 꼬리 발 만지면 싫어한대. 그래요. 오, 맞구나. 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포메리안이죠? 네. 야, 같은 종이에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흰색이고. 요렇게 머리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거를 걔들이 제일 좋아해요. 목부터 등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막 끌어안고 그러고 있죠? 응. 막 끌어안잖아요, 그죠? 네. 얘들이 제일 싫어해요. 맞아. 만지는 걸 강아지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강아지들은 끌어안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한다고! 우리 한결이! 안 좋아한다고! 우리 한결이! 우리 한결이! 자, 우리 하품하자.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우유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은 걸 제일 좋아해요.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우유가 싫어해요. 이래도 거기다가 물리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어안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선물은 두 친구에게 다 예,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와, 너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해주는 거야. 와, 좋겠다. 그리고 이제 따라 해야 돼요.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야, 또 따라해야 돼. 무슨 아저씨, 무슨 아저씨. 강아지들이 먹. 대답만 해요.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양파, 마늘, 파, 마늘, 초콜릿, 커피. 커피. 짝짝짝짝짝짝. 잘했어. 훌륭해. 예. 네. 강아지를 끌어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아지를 어디로 만져야 돼요? 목부터. 목부터 등까지. 짝짝짝. 훌륭해요. 하품하는 건 뭐가 강아지인가? 강아지가 하품하는 우유가 왜 하품할까요? 긴장돼서.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긴장되기 때문에 긴장되게 하지 말아야 되죠? 네. 그래요. 짝짝짝. 아, 훌륭해요. 교육은 주입이 최고야. 선물 받아도 좋아요? 네. 그래요. 엄청 좋지. 좋지. 여러분 누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KBS는 아니에요. 우유 때문에 온 거예요. 우와, 우유가 주인공. 우유가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유가 갖고 있는 거 식탐. 그죠, 어머니? 네. 식탐 몇 살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먹는 거를? 얘가 4월 29일생이고 저희가 데리고 온 게 6월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식탐이 많았는데 9월부터 그냥 그게 부쩍. 부쩍. 막 사람 음식 다 먹고 식탁 다 올라가고. 못 올라오게. 그래서 싱크대를 써요. 이 식탁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저 높은 걸로 네. 바꾸고 네. 접이식으로 또 해놓고 밥 먹을 때만 펼쳐서 먹고 접어놓고 그랬더니 또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싱크대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안 내놔!